서울의 지금 평균 중간 가격이 10억 정도, 전세가 5억 정도인데 대부분 외곽 지역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도 웬만하면 요즘 이제 30평대는 다 10억이 넘어가는 상황. 집은 비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가로 살든지 아니면 전세를 주든지 하는 거지. 이 3법 때문에 왜 전세 물량이 증발을 하죠? 전세 매물 총량이 어디로 사라졌다라기보다는 회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네네. 보여져요. 아니 근데 집 보는데 돈 내라고 그런다며요. 뭐 돈 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 뉴스에 나왔어. 아주 줄 쓴 것까지는 뉴스 봤어요. 꼭 계약을 하셔야 되는 몇몇 분들이 비싸게 나오는 그렇죠. 한두 건을 잡아서 계약을 하시게 되고 그게 최고 시세를 계속 경신해 나가면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한동안 더 계속될 걸로 보여지는 징후들이 지금 많다는 게 걱정인 거거든요. 언제든지 이 불안 심리를 가진 세입자분들이 차라리 나도 집 사야지. 최근 몇 년간 집값도 진짜 많이 올랐는데 뭐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좀 딱히 내놓을 대책이 없다 보니까.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4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저희 신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팟캐스트와 유튜브 동시에 또 저희 앱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에 한 번씩 이 전해드린 신과 함께가 오리지널 진짜 오리지널이죠. 네. 그리고 이 오리지널 신과 함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매일매일 데일리 하면서 그때 당시 막 뜨거운 이슈들 계속해서 짚어드리긴 하지만 이러면서 살짝 사람들이 잠시 잊고 있던 것들을 한 번씩 툭툭 던져주는 네. 요만 결국 또 그게 이제 다음 텀의 이슈가 또 주 이슈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먼저 선제적으로 예. 혹은 뭐 아주도 뒤에서 해석을 또 잘하는 이런 게 매력이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도 또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 근데 신과 함께는 사실 셋이 해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아 근데 내가 한 거의 1년 반 동안은 예외 없이 무조건 당연히 그 괜히 고생했잖아. 무조건 안 되는 거 그냥 잡아오고 막 해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네. 전보다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세 명으로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프로님이 네. 또 요 이슈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민감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민감할 사람은 와야지. 요거를 오늘 우리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쭉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 3프로TV에서는 아마 처음이시죠. 모시는 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의 김규정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마 근데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낯이 익으실 거예요. 뉴스나 뭐 이런 데 매체 많이 등장하시죠. 돈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일 많이 하셨을 때 부동산 114 계실 때가 아니었나. 그때 리서치 센터장 하실 때. 아니, NH증권에서 많이 하셨죠. NH에서도 많이 하셨네. 네. 예, 하여튼 지금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자산승계연구소장을 하고 계신데 자산승계연구소라고 하면 좀 뭐 자산가분들께서 이렇게 아들이나 딸한테 이렇게 물려줄 때 이거 잘 물려주게 하는 겁니까? 네, 뭐 이름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요즘 이제 자산시장 투자에 워낙 관심들이 일반인 분들도 많으신데 네. 특히 네. 어느 정도 자산을 갖추신 소위 이제 리츠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좀 더 잘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그러니까, 많아서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 김규정 소장님을 만났으면 고생 안 할 텐데 자산승계 연구 승계 잘해야지 네. 하여튼 뭐 이런 네. 곳에서 지금 소장님 하고 계시니까 아, 그래 저 승계를 걱정하는 분들은 진짜 돈 많은 분들이니까 보통 한 3, 40억 이상 있으셔야 이런 거 우리는 승계를 걱정하잖아 뭘 물려줘야 되나 뭐 물려줄 거 뭐 좀 없나 어떻습니까? 어느 보통,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통 금융권에서 이 자산관리 웰스 매니지먼트를 해드리는 대상 고객은 이제 자사에 한 네. 10억 정도는 유치하고 있는 부자분들 이제 금융권에서 보통 부자라고 지칭을 현금 10억. 하는데 그런데 네. 네. 이제 최근에는 그 금액 기준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기는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억 이상은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억 이상 정도의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서비스를 받는 뭘 조직을 런칭하기도 했죠. 100억 맡기면 뭘 해줘요? 가게 자산 관리를 사실 네. 토탈로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사실 아직은 네. 외국 증권사나 금융권보다는 좀 이제 히스토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었는데 요즘 다시 좀 경쟁이 불붙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부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최근에 네. 예, 사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증시 변동 때문에 그냥 네. 이제 금액 유치 자산 규모가 늘어나신 부자분들도 꽤 많이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 대형 뭐 은행들, 증권사들 이제 리츠그룹 유치하고 자산 운영하는 PB 서비스 경쟁하는데 좀 그러니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되게 많이 네. 저거 경쟁하더라고.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외국 나갈 일 없지만 공항도 막 데려다 주고. 아 그래요? 돈만 주니까 골프장 요즘 부킹하는데 골프장도 부킹 대신해 주시고. 하여튼 뭐 오늘 근데 저희가 뭐 30억 이상 이거를 저희가 다루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제일 뭐 사람들이 관심 많으실 게 아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제일 크실 거고 그다음에 뭐 전세 가격 그다음에 네. 뭐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마 상가 이 정도로 아마 관심도가 이렇게 위치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가격들 현재 상황 현재에 대한 진단 네, 좀 알아볼까요? 네. 네, 뭐 보통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서는 한국감정원이 매주 내놓는 통계 자료들을 아마 네네. 받아보실 텐데 네. 정부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뭐 6월, 7월, 8월에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고가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중 대상이 되는 소위 이제 서울의 비싼 아파트 시장들, 뭐 강남 쪽이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사고 팔고 거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거래도 중단되고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도 더 오르지는 않고 좀 네.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강남권이나 고가 시장이 멈춘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지역보다는 덜 올랐던 소위 이제 중저가 가격대 시장이라고 부르는 네. 아파트들이 최근에 뭐 시장에서 표현으로는 뭐 키 맞추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따라 올라가면서 계속 급등세를 산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 8억 한 10억 이 정도면 중저가입니까? 최근에는 네. 중저가 시장들의 30평형대도 10억을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니, 중위 가격이 10억 정도 되잖아요. 서울에서는 네. 서울의 뭐 국민은행 통계나 이런 걸로 네. 봤을 때 서울의 지금 평균 중간 가격이 10억 정도, 전세가 5억 정도인데 야. 대부분 외곽 지역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도 웬만하면 요즘은 이제 30평대는 다 10억이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뭐 경기도나 인천 같은 곳들도 소위 이제 좀 인프라가 좀 좋은 역세권의 새 아파트들은 이미 네. 10억을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뭐 타겟 지역들은 좀 거래도 멈추고 더 오르지는 않는데 네. 다른 지역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요즘 큰 이슈가 전세 시장 가격이 계속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전세 시장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이 물건 찾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뭐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 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세값 상승의 원인으로? 네, 일단 네. 계약갱신청구권이 쓸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계약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5% 이내의 가격 상한 이제 적용도 받으실 수 있고 예. 갱신을 하면 뭐 따로 이사 가시거나 이런 불편도 적으시니까 그렇죠.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존 계약됐던 전세 매물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출시돼서 회전되는 매물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새로 뭐 입주한 단지나 네. 진짜 새롭게 뭐 구매해서 전세를 놓는 이런 물건 아니면 새 전세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임대차 보호 3법하고 관련이 있나요? 왜냐하면 집은 비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가로 살든지 아니면 전세를 주든지 하는 거지. 내가 임대차 3법 됐다고 전세 주던 거를 내가 들어가서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 네. 주인이 들어가면 그 갱신권 이런 거 없어지니까 들어간. 그럼 주인도 어디선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집이 세 채 있는데 자기가 한 채 살고 두 채 전세 주던 사람이 더 좋은데 들어가지만 또 전세는 두 대 여전히 있는 거지.
전세 물량이 왜 줄어들었을까? 그러니까 조건을 높인다. 어차피 네. 4년 동안 이제 살 수 있게끔 돼 있고 임대인과 임대차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아니 좀 높게 해달라고 하는 건 있는데 물량은 왜 줄죠? 사실 방금 지적하신 그 의문점이 초반에 이제 임대차 3법의 영향에 대해서 시장이 지적할 때 정부가 대응한 논리인데요. 네. 실제로는 전세에 공급된 양 자체가 실제로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요도 어쨌든 뭐 갑자기 두세 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 총량은 똑같지 않겠느냐 네. 일시적인 불안일 수 있다라고 한 네. 건데 사실 들여다보면 시장에서 지금 전세 물건 물량 이런 총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시장에 새로 나오는 전세 물건이 없다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는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했던 물건에서 일단 나오지 않으면 새로 뭐 전세를 구하셔야 되는 뭐 분가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네. 입주 단지에서도 요즘에는 구입하신 분들이 뭐 청약제도라든가 대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양도세, 비과세 이런 것 때문에 실거주 요건 까다로워져서 거의 잔금 시즌에도 전세를 잘 안 내놓으시는 상황이고 돈이 들어가서 산다는 그쵸? 거죠. 나온다 해도 이제 뭐 반전세나 월세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완전한 전세가 일단 잘 나오지는 않아서 새로 출시되는 전세 찾기가 일단 힘든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다주택 중에서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거나 그러면 딴 데서 또 살던 전세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 최근에 이제 행태를 보면 뭐 증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족이 나눠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거주 세대가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새로 출시되는 100% 전세 아파트 물건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정확한 리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은 전세 끼고도 못 사죠. 갭투자 같은 것들 전세 대출 금지됐기 때문에 진짜 좀 여유 자금으로 갭투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갭투자 전세도 안 나오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제도 변화로 전세로 출시되는 투자형 주택 거래 자체가 줄기도 했고 기존 시장의 회전도 안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뭐 증여나 아니면 세대 분가식으로 여러 가지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작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였는데 어떻게든 보증금 줄여서 반전세로 간다든지 아니면 반전세였던 걸 그냥 월세로 간다든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세 살다 지금 반전세로 바꿨거든요. 근데 반전세는 그래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전세를 찾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전세 공급이 약간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세입자분들은 또 그리고 국내 세입자들 성향이 월세 지출하는 거 너무 아까워하시잖아요. 네네. 거의 뭐 생돈 나가는 네네. 것처럼 생각들을 뭐 하시고 없으니까요. 그리고 법정 정해져 있는 월세 이율보다는 보통 월세 부담들이 좀 더 크시다 보니까 네네. 은행 이자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쵸. 좀 월세 부담이 크죠. 그래서 원하시지 않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전세 금액이 너무 높아지고 이러니 뭐 금리도 낮은 데다가 월세 같은 걸 받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뭐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월세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늘고 하다 보니까 세금 낼 돈. 네, 반전세나 월세 같은 월세형 상품들의 비중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새로 출시되는 도심 지역의 아파트 전세 물건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사실 새로 구하시는 분들이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가끔 나오는 전세 물건 내놓는 집주인들이 소위 굉장히 강세를 띌 수 있는 아니, 거죠. 아니 근데 집 보는데 돈 내라고 그런다며요. 뭐 돈 내라고 하는 것까지는 뉴스에 나왔어. 아주 줄 쓴 것까지 뉴스 봤어요. 네. 목동인가 어디에서. 아니, 추첨. 보는 거 순서 추첨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 10시 집 보여줄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한 열몇 명이 이렇게 줄을 쭉 서갖고 한 명씩 들어가서 집 보고 나오고 뭐 이랬던 거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예전에 저희 2013년에 한참 전세난의 가격, 전세 가격 많이 뛰었을 때도 네. 그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요? 뭐 집주인들 사정에 따라서 나는 낮에는 뭐 이래서 집을 못 보여주니 밤에 오라던가 그런 밤에 가야 되고. 아, 그거야 뭐 할 수 뭐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고. 근데 요번에 요 목동 기사 났던 케이스들도 확인해 보니까 집주인이 네. 요 시간 말고는 내가
집을 보여줄 시간이 안 됩니다라는 이제 조건을 좀 걸어놓은 상태에서 물건 나왔다라고 하니까 대기 걸어놓으셨던 분들이 짜라락 몰려가서 한꺼번에 집 보고 절규뽑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면에 우리 편집할 때 그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진짜 이게 복도형인데 복도형, 그지? 목동에 가면 복도형 있잖아요. 그리고 목동에 특히 여기는 이제 강서 쪽이었는데 정확히는 강서 쪽에서도 좀 저렴한 20평대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저렴해서 좀 인기 있는 단지였어요. 이 단지가. 네. 그래서 원래도 전세가 잘 안 나오는 단지인데 요즘은 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블로그에 올리시고 이제 막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난 건데 사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과장된 특수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꼭 그 지역에서 전세를 계약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격을 많이 올려달라 그래도 상황이 되면 금액을 더 올려주고라도 계약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전체 집이 100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로 60가구가 살고 있고 전세를 40가구 살고 있었는데 임대차 보호3법이 됐잖아요. 임대차 보호3법이 됐는데 아니,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분가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집을 공가로 놔두지 않는 이상 집에는 다 누군가 살고 있고 그거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전월세도 뭐 전세라고 치고 새를 살던 자가에 살던 그렇잖아요. 한 집을 내려서 내가 전세 주는 게 불편하다고 내가 두 집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전세 물량이 갑자기 증발하냐 이거죠. 예를 들면 정프로가 얘기하듯이 야 이거 금리 낮고 이번에 내가 전세 주면 또 4년 동안 거의 못 올리니까 전월세 혹은 월세로 전환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새 형태를 바꿔서 전세가 줄어든 건 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신규 공급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년에 비해서 결혼해서 분가하는 새로 살림을 차리는 그 가구 수도 현격히 줄었을 거거든요. 결혼 안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신규 아파트 공급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헬리오시티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뭐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더라. 그런 거는 뭐 예년이나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법 때문에 왜 전세 물량이 증발을 하죠? 전세 물량이 증발했다는 표현은 사실 제가 본 걸로는 쓰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 전세 물량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뭐 줄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이 끝나고 회전되면서 뭐 새로 오시는 분들, 뭐 옮기시는 분들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수급이나 이런 균형이 맞아 뭐 현재보다는 직전에 맞아졌었던 부분들이 계약이 묶인 물건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정상회전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신축에서는 전세로 출시되는 물건이 두 가지 요인으로 줄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반전세나 월세형으로 나오면서 100% 온전한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이제 새 단지에서도 예전에는 보통 잔금 때 절반 이상이 좀 싼 전세로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흔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출하마저 도 여러 가지 실거주 요건 강화 같은 거랑 맞물려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이 뭐 지방도 최근에 전세가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수도권이 좀 특히 이제 좀 더 뚜렷한 상승장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내년 7월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예고가 돼 있어서 수도권 지역으로 전세 들어오시려는 분들 유지하려는 분들이 또 몰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좀 늘어나는 상황 또 그리고 집값도 내년 상반기에 강남 쪽에서 좀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들을 하시고 너무 비싸고 하니까 지금 좀 진정돼 있는 상태잖아요. 안 사시고 머물고 있는 전세에.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수요는 조금 이렇게 몰리는 상황인데 회전되는 물건은 없고 신규 주택에서는 뭐 예전보다는 전세 물건이 잘 안 나오고 투자하신 분들도 직접 들어가거나 뭐 세제 문제 때문에 뭐 자녀가 들어가 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 매물 총량이 어디로 사라졌다라기보다는 회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문제가 꼭 계약을 하셔야 되는 몇몇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나오는 한두 건을 잡아서 계약을 하시게 되고 그게 소위 이제
최고 시세를 계속 경신해 나가면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좀 잠시만 일어나고 이제 균형이 맞게 되면 조금 일어나 말겠지 싶은데 이런 상황들이 한동안 더 계속될 걸로 보여지는 징후들이 지금 많다는 게 걱정인 거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에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 계획량이 한 2만 호 정도, 한 45% 정도 올해보다 줄어요. 줄어요? 네. 올해 한 4만 5천 정도 입주 양인데 아파트 중심으로 한 2만 2천 호 정도니까 거의 올해가 많았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평년 수준인데 평년 수준 정도라고 보셔야 되고 내년 후년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네. 새 아파트도 좀 주는데 사전 청약은 이제 7월까지 가니까 그때까지 더 극성일 거고 사실 사전 청약 당첨돼도 입주할 때까지는 무주택자여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전세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좀 유지될 것 같고 몰릴 수도 있는데 입주는 좀 줄어들 것 같고 임대차 3법은 일단 발효된 상황에서 짧게는 2년, 4년까지 이제 갱신 물건들이 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전세, 뭐 월세 같은 것들까지 늘어나고 가격이 불안정하면 전체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좀 많이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이면 좀 풀리겠군요. 짧게는 적어도 2년 정도는 전세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가격도 많이 좀 아파트 중심으로 오를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서울에서도 뭐 신축 빌라나 연립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가격 오릅니다만 그런 쪽은 그래도 조금 아파트보다는 훨씬,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새로 이제 전세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죠.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하는 상품과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이 이 균형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파트 중심의 전세 물건 찾기 어려운 현상들,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짧게는 2년,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는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빌라는 진짜 좋더라고요. 같은 가격 대비. 공실은 아닌가? 정프로 갖고 있는 빌라? 전세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전세 잘 나가는데. 아니 그 제가 이제 빌라 전세도 알아봤는데 그게 한 4억대였거든요. 진짜 좋아요. 좋아? 와, 막 인테리어가 막 아파트 보통 아파트에 상상할 수 없는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거기 복층에 막 대리석에 막 화려합니다. 예, 빌라 전세 4억이면 난리입니다 서울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진짜 정프로가 화려한 걸 못 봤구나. 4억이 어떻게 화려한 게 나옵니까? 아, 모르셔서 그런다니까. 진짜 화려해요. 아주 노후 아파트를 보고 그걸 봤겠지. 뭐 그런 그렇죠. 여튼 그래서 지금 말씀 보니까 일단 뭐 현재 정부 정책으로 고가 아파트들은 지금 주춤하고 그다음에 중저가 아파트들은 꽤 빠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전세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공급이 정체 내진 약간 줄어들다 보니까 역시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렇죠. 되겠죠. 그럼 내매 시장 가야 되겠네 그러면. 시황을 이제 점검해 보니까 전세 얘기를 쭉 했으니까 네네. 매매 가격은 어떤지. 매매 가격 역시 아파트입니까? 아무래도 아니, 대부분이 그렇죠. 사실 국내 주거용 시장 가격 주도하고 대표 상품 주는 아파트 비중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6월, 7월, 8월 연달아서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현재는 이제 급등하던 고가 시장이 좀 진정돼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연간 현재까지 누적 변동률 9월까지로 보면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뭐 감정원 통계로 해도 지금 거의 한 연간 8, 9% 정도 오른 걸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8, 9%요? 야, 특정 아파트는 이런 건 30, 40% 올랐다는 얘기잖아. 가능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이 지역은 그래도 좀 아직은 싸다라고 생각하던 지역들마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실제 실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아파트 시장에 연간 8-9%를 이끌어온 거는 그동안 안 올랐었던 뭐 이런 데입니까? 강남이나 뭐 용산 같은 초고가 시장 제외하고는 다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 오른 지역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 서울 말고 또 듣는 분들은 전국에 계시니까 서울 말고 뭐 대략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뭐 부산 뭐 혹은 뭐 대전 저 광주 한참 대전도 엄청 뜨거웠잖아요. 지방 시장에서는 사실은 대표적으로 세종시가 제일 많이 올랐죠. 세종시. 네, 수도 이전 얘기 나오면서 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꽤
강렬했고요. 네. 전세도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는 아마 세종이. 아파트 가격 가장 많이 오른 곳 세종시라고 세종.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뭐 부산이라든가 대전, 대구, 광주 대표적인 지방의 큰 그래 광역 신도시들 네. 이런 곳들 가격 마찬가지로 서울이랑 양상이 비슷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뭐 교육 환경 좋고 이런 데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잘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네. 광역도시에서도 그런 좀 학군 좋고 살기 좋은 소위 부자 동네라고 지칭되는 곳들이 주도적으로 계속 많이 오르고 대구, 있고. 대구 수성.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뭐 수성구 같은 데죠. 네. 예, 해운대 신도시 뭐 이런 데들. 근데 그런 데들 아파트 노후도가 이제 좀 될 만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걸로 간간이 그런 좀 인기 있는 부자 동네에 새 아파트가 나오면 가격이 계속 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방시장도 서울하고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네. 이제 신축 아파트. 예, 고가 수요들이 몰리면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계속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 근데 상대적으로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이 최근 한 5, 6년 동안 급등할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안정된 편이었고 일정 기간 좀 등락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지방시장도 매매 전세 아파트 가격이 다 좀 다시 따라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돈들을 다 낼 만한 자산들이 되시는 모양입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대출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자금이 그만큼 시중에 많이 지금 풀려 있다라는 거겠죠. 아, 승계. 그래서 뭐 정부 규제 때문에 네. 다주택 투자나 이런 분위기는 조금 꺾인 건 사실입니다만 네. 여전히 뭔가에 투자해서 시장 금리보다 좀 나은 자산 수익을 내려는 분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버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좀 장기적으로 뭐 개발 호재에 따라서 그래도 아직 보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네. 뭐 그런 인기 지역의 고급 아파트 신축 뭐 이런 거라던가 네네. 뭐 상업용 부동산 최근에 리테일 쪽 뭐 코로나 등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좀 쓸만한 것들을 가격이 내리면 사겠다 하는 분들 여전히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한 5층 10층짜리 빌딩 뭐 이런 거요? 뭐 꼬마 빌딩이라던가 리테일 뭐 오피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경계심이 많이 많아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 좀 입지나 이런 게 양호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차후에 어떤 식으로든 뭐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활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근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꼬마 빌딩이라는 게 대부분 그 리테일로 이렇게 세를 주거나 사무실로 세를 주는 거잖아요. 1층에는 뭐 편의점이나 뭐 편의점 하는 것만 해도 되게 목이 좋은데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몇십억씩 하잖아요. 30억, 40억, 50억씩 해가지고 하는데. 아 지금 온라인이 오프라인 다 잡아먹고 이게 트렌드라고 우리가 방송에서 엄청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촉발된 거지. 뭐라지 로드샵들 이거 다 망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음식점마다 폐업 엄청나게 하고 뭐 거기 옷가게니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채우려고 저 꼬마 빌딩들 저거를 다 사지? 이런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올라요. 지금은 뭐 가격 강세 많이 보였던 코로나 이전보다는 네. 아무래도 어렵죠. 그런가요? 폐업해서 나가는 곳들도 많고 공실도 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분상가 점포 위주로 실제 자영업 하셔야 되는 임차인들 채우셔야 되는 그런 형태의 빌딩 리테일들은 지금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임대 수익 영업이 안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커머스 성장 하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대면 방식 영업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네. 리테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가격도 빠지는 상황이고. 근데 뭐 투자하셨던 분들이 매물을 막 벌써 쏟아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가격 하락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일반 상가 운영 리테일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계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임차인들 성향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소형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런 공간들을 대부분 뭐 좀 줄이시거나 없애시고 재택 집을 뭔가 비즈니스용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1인 사업자도 많이 늘어나셨고 해서 수요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경계들은 하시는데
일단 뭐 재택이라든가 오피스 환경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100% 다 장악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 대응을 해서 부동산 가치를 유지할 거냐, 계속 수익을 낼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단계라고 봐요. 이런 거 같더라고요. 저도 이 지금 우리 방송하는 이것도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네. 네, 사무 공간으로 꽤 중심가에 있는 건데 이게 올 초에 한 8억 후반대에서 9억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매매로? 지금, 네, 매매로. 네. 이제 11억 넘어가요, 지금.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뭐야? 왜 이렇게 올랐어? 누가 나보고 살았는데, 이걸 왜 삽니까? 이걸 하려면 내가 좋은 주식을 사지.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왜 그러냐? 주택시장의 대출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이거 좀 살 거 없나? 하고 말해서, 거주 목적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오피스텔. 여기 뭐 사실 방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데 워낙 저금리 구조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빌딩 상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보면 아, 거주용에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멀면 멀수록 그 좀 덜 오르는데 다만 이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아, 상권이 안 좋아지고 뭐 이 리테일이 안 좋아지고 그 안 좋은 조건과 이 거주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옥죄는 그 풍선 효과가 어디가 더 센가. 근데 이거는 이 풍선 효과가 더 셌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네. 그렇습니까? 실제로? 실제로 뭐 방금 이제 오피스텔을 샘플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피스텔은 사실 요즘 거의 주거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신축들은. 네. 이제 예전처럼 상업용으로 나와서 사무실로 쓰이는 경우가 요즘 신축들에선 거의 없고 다 주거용인데,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 세금적으로는 지금 집이랑 마찬가지예요. 주택이랑 마찬가지로 주택수 인정받고, 이제 세금을 다 내야 되고, 이제 양도세 문제나 이런 거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주거용 아파트 규제 풍선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초반에는 약간 있었지만, 오피스텔까지 이제 세금적으로는 주택 규제를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은 말씀하신 이슈로 치자면 뭐 생활용 숙박 시설처럼 아직 주택으로 치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좋아요. 주거용 풍선 효과를 조금 누리고는 있어요. 요즘 네. 뭐 송도 같은 데 많이 분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주거용 풍선 효과는 이미 좀 나타났다가 세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좀 그 부분은 많이 이제 손실이 된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요즘 이제 다양한 온라인을 통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들의 무슨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조그만 소규모 1인 사무실 같은 거를 이용해서 대면 뭔가 이런 뭐 피트니스나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지금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건물도 피트니스 뭐 있어요. 1인 필라테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해진 직업군들 그리고 다양해진 사무 공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형 오피스 공간들을 계속 쓰고는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느는구나. 계속 달라지는 이런 소비군들이 출현을 네. 하면서 주택보다는 조금 더 활용 가치가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상황들을 이제 쭉 저희가 네. 살펴봤는데 이제 내년에 혹은 뭐 올 연말부터 어떻게 될까가 이제 또 궁금하신 그렇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상황도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매매 혹은 뭐 전세 나눠서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일단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남 쪽에 소위 이제 랜드마크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지들 몇 곳에서 네. 10월에 금매물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난다라는 뉴스들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잠실 5단지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래도 뭐 거의 가격이 흔들리지 않다가 한 1억 이상 조정된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초미의 관심사가 이게 그러면 이제
얼마일 정도로 나올 거냐. 아, 그러면 이제 가격 하락이 신호탄이냐 뭐 이런 관심들인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물건들이 좀 나올 거라고는 보여져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지금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돼서 내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다주택자 종부세랑 이제 양도세가 더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부가 보유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파시게 되면 양도세가 지금 최대 이제 한 70%까지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나오게 되시고 종부세는 지금 아마 내년에 이제 첫 적용받게 되시는 강화된 세율로 다주택자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네.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은 종부세가 아마 내년에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서울에 이 두 채 이상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몇 가지 해보니까 평균 두 배 이상은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바웃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증권회사의 임원이신데 네. 압구정 현대를 하나 갖고 계시고 압구정 현대 네? 네. 그 대형 평수예요. 반포에 또 괜찮은 랜드마크에 또 대형 평수 갖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집을 팔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월급 받아서 세금 낼 만했대요. 내년부터는 억대를 낸다는데 세금을? 네? 종부세가 억 넘어가시겠죠, 당연히. 세금을요? 어, 세금을 아니 보유세 1년에? 어, 1년에. 지금 서울에 사실 얼마짜리를 갖고 억대를 낸대요. 비싼 동네에 웬만한 아파트 하면 한 30억 다들 넘어가시잖아요. 네. 그런 거 한 두 채 정도 뭐 좀 평균적인 가격으로 있다라고 하시면 60억이라고 치고요. 네. 뭐 그런 것들 한 두어 채 있는 분들 대충 시뮬레이션 이것저것 해보면 샘플적으로 네. 해보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까지도 지금 종부세가 나오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어나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질문과 이제 고민의 네. 핵심 와. 질문이 아니 그럼 이렇게 한 10년만 내면 한 20억을 내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네. 이 집이 그동안 20억 이상 훨씬 넘어가고 나한테 수익을 돌려줄까 뭐 이런 고민을 오.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진짜 팔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그게 그 20억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당장 수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그런 분들은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의 고민을 엄청 다주택자분들이 하고 계신데 네. 팔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1주택 비과세 못 받으면 양도세를 거의 현행으로는 최고 60%대까지 내년이면 네. 이제 70%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네. 최대한 뭔가 절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도 뭐 실거주 요건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져서 쉽지가 않아서 네. 팔기도 쉽지 않다 보니 이제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건데 네.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은퇴해서 현금 흐름이 좀 좋지 못한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년 상반기에 좀 파시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양도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 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강남 아파트가 최근 몇 년간 수익이 워낙 좋기도 했었고 거니와 네. 앞으로도 이제 개발 호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버티신다라는 입장인데 네. 그러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된다. 그죠? 종부세 부과 전에 좀 파시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시점이 이제 6월이에요? 6월 1일에 집을 갖고 계신 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이제 처분을 하시려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내년 상반기에 물건을 좀 내놓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권 고가시장은 조금 금매물이 좀 더 나오면서 떨어지지 네. 않겠냐라는 건데 네. 올해 패턴을 보면 강남권 이런 타겟 고가시장은 조금 정체되거나 진정된 데 반해서 나머지 이제 실수요자들이 전세난 같은 거랑 겹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시장들은 계속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그게 다를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는 지표들이나 변수가 거의 없어서 강남권 쪽이 약간 조정이 되더라도 기타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산발적으로 전세난 같은 걸로 혹여 또 내 집 마련 전환하시는 소유자들이 계약하고 이러면서 뭐 받쳐주고 하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있어요. 일단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이제 7월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이제 드디어
혹시 뭐 지연되지 않는다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네. 그 성적에 따라서도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잘 되면 계속 이제 아파트 수요가 있고 가격이 뭐 이렇게 좀 인기가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서 네. 뭐 분양받기 어렵거나 전세에 지친 분들이 다시 좀 집을 사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고요. 못 되면.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가점제 같은 것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점 안 되시는 분들은 청약 당첨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3기 신도시 청약이 좋은 성과를 내면 또 불안해지면서 집사기에 나설 수도 있고, 혹여 3기 신도시가 안 되면 기존에 좀 인기 있었던 아파트 지역들이 여전히 계속 물건을 안 처분하고 버티지 않을까. 3기 신도시가 별로 가격 공급 효과가 없다라고 보여지면 또 반대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7월에 그걸 근데 이제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아 이건 도저히 못 갖고 있겠다라는 그 매물은 당연히 늘 나오겠죠. 늘 네. 거다라는 거고 임대사업자 로서의 혜택이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말소가 되죠. 말소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매물들은 그러면 내가 다주 원래는 임대사업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을 킵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소돼 버리면 이게 세금 중과가 돼 버리잖아요. 다주택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매물화 될 거다. 그런데 그 매물이라는 게 의외로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좀 중저가권 요즘 뜬다는 중저가권대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더라 임대사업자들이. 그러면 그쪽에도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그 다주택자들도 내가 뭐 서초구에 산다고 서초구에 한 채 뭐 서초구에 두 채 강남에 한 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남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도 다주택자들 중에는 중저가권 아파트를 다주택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중저가권 아파트들도 결국 매물 받을 거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그 저희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지금 폐지했잖아요. 네. 기존에 네. 하고 계신 분들도 의무 기간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이제 말소가 돼서 그렇죠. 이제 사업자를 하실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그 물건을 처분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뭔가 본인의 사정과 맞지 않아서 처분해야 되는 것들, 뭐 세금 이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파시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제도는 끝났지만 종전에 부과됐던 그 양도세 절세 효과라든가 그런 거는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팔지 않고 갖고 가게 되고 이렇게 좀 분류 작업을 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다섯 채가 있는 거예요. 한 채 내가 살고 네 채는 임대사업자로 묶여서 다주택이지만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소멸이 됐으면 당연히 다음 해 종부세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네, 종부세는 이제 부담이 되실 텐데 양도세나 네. 이런 것들은 종전에 의무 기간 채우시면서 이제 낼 때 1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중과되지는 않는다던가 이런 것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시기를 조정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말소되는 물건이 꽤 많기는 합니다. 근데 나오는 물건 중에서 네.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계속 갖고 갈 이슈보다는 세금 없죠. 혜택 줄어드는 게 더 크다 뭐 이런 경우에는 파시게 될 거고 아닌 것들은 좀 남겨두시게 될 거고 이렇게 분류를 하시게 될 텐데 현재까지 패턴으로 보면 사실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다주택이 되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용하셨던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말소가 되더라도 좀 괜찮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갖고 가시게 될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말소 물건들에서도 역시 매물이 조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나온다라고 해도 지역이 좀 특정, 좀 보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의 물건부터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전히 서울에 이제 좀 투자 핵심지라고 불리는 곳들에서 그 말소 물건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네. 뭐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 당장은 좀 버텨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걸 처분하고 났을 때 현재까지의 히스토리를 보면 재진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뭐 삼성동을 중심으로 서울의 대형 개발 호재가 아직 워낙 많으니 상승 요인 아직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전망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뭐 마구잡이로 그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처분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대응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충분히 가격을 하락시킬 정도로 나와서 쌓이고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세 쪽의 불안이라든가 뭐 3기 신도시 청약과 관련된 이런 뭐 당첨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실수요자분들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나타났었던 보합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일단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은 뭐 그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수요라는 측면에서 실수요자 말고 사실 주택가격을 투기적으로 올리는 건 실수요 플러스 뭔가 가수요가 붙었을 때잖아요. 통상 우리가 투자 목적의 수요들이 호가를 더 올리면서 이렇게 살 때 그것도 고가권 아파트가 이제 특히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그런 건데 지금 취등록세마저도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를 더 사면 8% 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억짜리 사면 8천만 원 내는 거고 30억짜리를 만약에 사면은 2억 4천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 살 때 그냥 그 돈 내는 거예요. 3년 양도세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한 3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도 한 10% 먹어야 먹어야 똔똔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죠? 왜냐면 뭐 중개 수수료에다가 취등록세 내고 그 3주택은 또 십몇 퍼센트라던데. 12%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내가 종부세 감소하고 취등록세 8% 혹은 12% 내가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실수요자 말고 투자 목적으로. 수요는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네. 뭐 지적하신 것처럼 취득세도 올렸고 종부세도 내년부터 늘어날 거고 양도세는 내년부터 더 늘어날 거고 하다 보니까 이미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본인 명의로 더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종전에 하셨던 방법이 뭐 법인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증여를 하거나 뭐 이런 분산 방법인데 뭐 증여는 웬만큼들 이제 다 하셨고 법인은 최근에 규제 때문에 이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세무조사나 이런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실 거고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본인 명의로 다주택 투자하시는 거는 최근에 그런 것처럼 많이 줄어들고 네. 당분간은 좀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아파트 서울 수도권 그리고 주요 도심에서 가격 오르는 것들은 사실은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폭이 더 컸고 실수요군이 후발로 움직이는 경향이 더 많이 작동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표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기적 목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좀 선행적으로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이래서 이제 좀 올라간 가격을 보통 실수요자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부담을 메꾸는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뭐 그런 시장을 선행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다주택 거래 목적자보다는 네.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더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20대, 30대 비중이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걸로 자산틀을 확보하려는 수요 시장의 이런 심리 같은 게 더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주택 규제 부분이 작동하면서 더 이상 다주택 투자는 못하겠지만 실수요 시장에서 뭐 전세난이나 이런 거 해결 안 돼서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되면 상승세가 멈추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아니, 거죠. 근데 실수요도 내가 빨리 사야 되겠다 패닉 바잉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안 샀을 때 저 집값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패닉 바잉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고가권 아파트든 뭐든 간에 이게 매물이 나오고 그 살 때 8% 한 채 더 살 때 8% 취득세 내고 양도세 때 내는데 아 저게 저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 지역의 그 아파트 꿈의 그 아파트가 매물이 나오고 안 오르는데 내가 패닉 바잉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저가권이라고 분류되는 데들 다 10억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고가권 아파트의 갭을 굉장히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네. 메우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그 매수세 실수요라는 그 매수세가 계속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제가 계속되고 물론 이제 그 뭐 주택 가격이라는 게 뭐 세제 이런 것만 기여하는 건 아니고 유동성이라든지 저금리라든지 이런 게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게 관여하긴 하지만 네.
과연 그냥 추세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뭐 그거는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항상 네. 뭐 대립하는 거니까 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단기간 하락 요인보다는 계속 우상향 유지할 요인이 아직은 좀 더 많다라고 아, 국내 오. 아파트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 이제 핵심 터닝 포인트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급 계획이 얼마나 실현이 빨리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예전에도 보면 실제로 뭐 전세난이라든가 실수요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급 부족론 시장에서 대두되고 가격이 오른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꽤 장기간 가격이 안정됐었던 때는 결과적으로 실제 공급이 일어났 뒤거든요. 1기 신도시 200만 호,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2기 신도시 공급 계획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공급이 된 이후에 2010년도 이후 물론 그때는 재정위기 같은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그 물량이 입주한 후부터 한 2, 3년 안정이 됐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정부가 이제 8월에 드디어 수도권의 총 토탈 그동안 냈었던 계획까지 다 모아서 토탈 127만 호 이제 짓는다라고 다시 이제 공급으로 대응을 한 상황인데 네. 이 물건들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정부 계획대로 빨리 된다면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하는 시점이 25년 이후부터거든요. 2025년.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빨리 됐을 경우고요. 만약에 입주가 그런 거죠. 네. 청약에서 내 집이 돼 서류상으로 내 집이 되는 건 3년 전이잖아요. 지금 사전 청약은 내년부터 시작되기는 네,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지 않아도 나는 집을 일단 확보했는데 그거 왜 그러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보면?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먼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물량이 별다른 문제 없이 사실 택지 조성해서 집 짓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서 아예 뭐 없어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 물량 중에 얼마나 실제로 공급이 시작돼서 아, 지어져서 않다. 입주가 네. 될 거냐. 네. 그중에서 한 86만 호 정도가 공공성이고 그러면 뭐 일단 시장에서 예측은 적어도 공공성 물량은 그래도 대충 나오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들 그리고 뭐 서울에 이슈가 되는 몇몇 지역에서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경인 지역의 택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면 한 뭐 60% 뭐 70% 정도는 뭐 약간 딜레이가 되더라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라서 사실 저는 공급이 어쨌든 가장 좀 정확한 안정 변수라고 보면 네. 그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안정세일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사전 청약 문제도 내년부터 이제 일정량씩 내년 또 22년, 23년 계속해서 이제 사전 청약을 미리 해서 수요를 먼저 안심시키고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이제 정부가 쓰는 건데 공급해서 이제 계약하시는 물건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사전 청약으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는 주택 수요자 군까지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은. 네. 그래서 오히려 사전 청약이 또 잘 되면 될수록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아파트 마련이 계속 좀 쉽지 않다라고 좌절하게 되는 뭐 그런 청약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계속 어쨌든 내 집 마련 한 채는 다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국내에서 사실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한 채 정도는 안정적으로 마련해서 뭐 자산 운영상으로든 아니면 거주의 안정상으로든 좀 정착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지원에도 좀 배제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불안하실 거고 어디서든 뭔가 실거주용 아파트 구매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네. 사전 청약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만 전체 수요자들을 뭔가 대기시키고 실질 공급이 일어날 때까지 집값을 잡아줄 수 있는 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좀 저도 뭐 정답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좀 전세가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죠. 보통 전세가 불안하면 이게 아, 더 이상 전세 못 찾겠다. 차라리 그냥 대출을 나는 네. 대출을 어느 정도는 아직은 1주택자로 나오니까 집을 네. 사자 이런 마음 먹게 되시는 분들이 아니,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뭐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동감하는 게 전세가율이 계속 좁혀지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에 그게 좁혀들어가면
자연 발생적으로 주택 매수에 대한 동기부여 확실히 그거 이상 실수요를 자극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네. 뭐 공식적인 여러 가지 지수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8년 네. 초반까지는 네. 뭐 집값이 훨씬 더 빨리 많이 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세가율이 좀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집값이 조금씩 천천히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전세 가격이 집값 오른 것만큼 일정 비율을 막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전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짜 전세 이런 수급 불균형이 조금만 이슈되거나 불거져도 네. 언제든지 이 불안 심리를 가진 세입자분들이 아 차라리 나도 집 사야지 최근 몇 년간 집값도 진짜 많이 올랐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안 떨어지면 어떻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세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좀 딱히 내놓을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 전세난 해법이 좀 찾기가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고가 아파트는 뭐 세금 등의 이유로 뭐 하락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대기 수요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하락의 폭은 거의 뭐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와서 네.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저가는 아마 보합 정도 수준일 거지만 어쨌든 2025년 정도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히 현실화되는 시점이 돼야 하향 안전 정도가 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세값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매수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아마 크게 떨어질 걸 기대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렇죠. 예상을 하면 되겠군요.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니 내 건데 이 질문. 사실 물론 이제 워낙 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 욕구야 다들 있으시겠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언제 뭐 진짜 바닥 가격에 사서 그걸 맞추겠어요. 근데 네. 지금 무주택자로 있으시면서 그거를 최중요한 변수로 따지시기보다는 뭐 주거 불안정 문제라든가 특히 지금 세입자로 계시면서 전세시장 변화나 이런 거 대응하시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마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 여력이 되셔서 무리하시지 않으면서 집 구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해서 주거 안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력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여유라는 게 네. 사실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나쁘지 않은 금리로 대출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건 정상적인 구매 행태입니다. 사실. 그건 여유로 보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뭐 무리해서 2금융권이나 뭐 이런 데까지 가서 뭐 진짜 나쁜 금리의 것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좀 사시는 거를 빼면 정상적인 주담대 이제 대표 은행들 1금융권에서 받아서 사실 수 있을 정도면 사실 여력이 현재 되신다는 거죠.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출. 아, 고가 것만 안 해주는 거구나. 그렇죠. 고가는 지금 막아놨, 15억 이상 막아놨으니까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좀 평범한 뭐 중산층 아파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대출이 1주택자 나오니까. 몇 프로 해줘요, 요즘엔? 기본 주담대는 규제 지역은 사실은 무주택자들 받으셔도 50% 이상 나오시기는 어렵죠. 50 정도? 아.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절반 이상은 본인이 좀 자금을 좀 마련하셔야 되기는 해요. 예전에는 훨씬 네. 더 많이 나왔지만. 주담대 받고 그다음에 저 2금융권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인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뭔가 거주 불편이나 뭐 세입자로서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시달리신 분들은 요즘 금리가 사실 과거에 비하면 좋은 꽤 좋죠. 네. 예전에 진짜 두 자릿수 금리 경험해보셨던 세대분들이라면 지금 거의 뭐 진짜 금리가 맞아요. 굉장히 꿈의 금리라서 네. 그 정도는 내가 일정 앞으로 소득이 나오는 근로기간 동안 충분히 좀 대응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더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 이건 뭐 결정? 뭘 결정한 거야 지금? 뭐를 한 거야 지금? 아니,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 요건 이제 뭐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는 질문인데 부천에 좋은 빌라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격이 지금 분양 때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3년 됐는데 그거 벌써 2년 반 전부터 계속 그걸 되냐? 그거는 사는 게 좋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투자할 때 요즘 빌라 연립 같은 것들은 좀 약간 리스크가 알겠습니다. 높은 상품으로 1차적으로 분류를 하시고 네.
부천을 아마 계속 미련을 못 버리시는 이유는 GTX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출연을 했기 때문이 아니실까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현되는 시점이 사실 너무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을까. 우리 방송을 안 들으신 거야 지금. 우리 방송을 안 듣고 지금 오늘 처음 오신 거야. 정프로가 거의 빌라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조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정리가 안 돼요, 잘. 자, 제가 진짜 싸게 드립니다. 구매하실 분들 내일 주시기. 0000에 0000으로 전화 주십시오. 내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 이게 지금 당신 지금 집하는 방송이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진짜 싸게 드릴게요, 제가. 네, 오늘 우리 소장님. 김규정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쭉 그림을 한번 또 그려봤습니다. 이게 또 논란의 소박일지. 뭐 정프로가 이제 재밌으라고 이제 부천 빌라 얘기해서 저희가 웃고 지금 마무리하지만은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와 지금 이 상태에서 영끌이죠 영끌 B2 이거까지 해야 되나? 근데 또 아까 그 김 소장님 말씀대로 집 없는데 한 채인데 그걸 왜 미루냐. 나는 원래 그런 주의거든요. 야, 어떻게 맨 바닥에서 사. 그냥 자기가 캐시플로 되고 뭐 생애 설계가 되면 보금자리는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게 베이스 캠프가 돼서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2001년 이후에 집 한 채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거기 살고 있잖아요.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근데 지금 이 마당에서 사는 게 맞나? 지금도 사는 게 맞나? 만약에 이제 내 조카가 산다고 하면 이금융권까지 막 영끌해 가지고 그럼 내가 뭐라 그러지? 그래서 사실 그 젊은 30대 분들 집 진짜 필요해지는 이제 미래의 주택 수요자분들이 집 사는 거는 영끌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금융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미국처럼 장기 모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로 쓰는 주담대 안 나오면 사실은 진짜 다른 나쁜 금리에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놓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젊은 진짜 집 필요한 30대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자산 축적해 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뭐 지금 뭐 나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원을 늘려서 영끌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영끌이 뭐 좋지 않다 나쁘다 지적하고 뭐 비토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현실에 내몰리게 되는 젊은 새로운 주택 수요자들 앞으로 자산 시장을 끌고 가게 될 젊은 미래 세대들이 자산을 올바르게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딱 조치를 발표하는 순간 영끌의 규모를 넓혀야 돼. 올라서 바로 올라 버리니까. 그리고 또 머리 회전 잘 되는 분들이 또 다 그 부를 독차지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로 내비칠 만한 성향의 것들을 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특정 지역 집값 규제 때문에 계속 막기만 한다면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저는 좀 걱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등락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은 수립을 해서 계속 실행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대신 싶습니다. 지금 저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는 권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뭐 개인이 투자하는 걸 저희가 뭐 불법도 아닌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무리한 투자나 이런 걸로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조치들은 하지 않으시면 하는 그냥 인간적인 바람이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시장 전망이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니까 지금 저기 한 채 갖고 있는 분도 한 채 더 사시고 뭐 이러는 조언은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뭐 한 두 채 정도까지는 핵심 지역에 진짜 장기로 내가 좀 버틸 만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말리지 이건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 집가를 올릴 만한 개발 재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 못했던 뭐 과거의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비예측 변수가 터지지 않으면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리한 투자나 이런 경우가 아니시고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실 수 있으면 진짜 핵심 지역 이런 데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뭐 선택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권장은 아닙니다만. 세금 내는데요.
그렇게 와. 내고도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시장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아마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수많은 댓글들이 아마 여기서 파티를 벌이실 텐데요. 댓글은 제가 이제 우리 김규정 소장님의 주말 편안한 평온한 예, 주말을 위해서 예, 댓글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뭐 내용에 관계없이 부동산만 하면은 예, 워낙 아시잖아요, 그죠? 치열하니까요. 예, 댓글은 뭐, 저희가 대신 예, 보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은 잘 볼 테니까요.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편안한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번에 나오셨던 뭐 예를 들면 이광수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거기는 뭐 거긴 댓글 신경 안 쓰더라고. 6천 개, 뭐 만 개씩 댓글 달리니까요. 그렇게만 알고 계신데 되겠습니다. 아니 이광수 의원은 뭐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특히 뭐 아파트라든지 전세 요즘 굉장히 또 관심 네.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 또 잘 정리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의 김규정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